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여러분 모셨습니다. 우선 벤자민 윌컨슨 선생님, 그다음에 피트블리스의 컨덕터 랩스의 벤자민 윌크슨입니다. 미디어 A 대표님, 미디어 A입니다. 조슈아님, 파실리아 TV 조슈아입니다. 공병호입니다. 어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가 있었죠. 그 시연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한것 중에 참 중요한 그 분류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저기 같이 이제 또 말씀을 토론하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이더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만 세워주는 단순한 기계 장치다. 뭐 현금 개수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독립된 기계 장치로 은행에 돈 세는 기능만 가능한 장치로 인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보면 지폐 개수기가 있습니다. 지폐 개수기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제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알수 있는데요. 지폐 개수기에는 메인보드 이 하나로 끝입니다. 이 메인보드 지금 보시는 이게 지폐 개수기고요. 그다음 옆에 투표지 그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인보드가 지폐 개수기의 메인보드와 투표지 그의 메인보드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지폐 개수기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투표지 그 메인보드는 저희가 알던 거와 전혀 상식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선관위가 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얘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래는 얘가 100%로 자기 메인보드에서 거의 100% 가야 되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10%만 저 메인보드가 역할하고 나머지는 노트북이 다 하고 있더라. 노트북이 90%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탠드얼론 장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종속된 그런 장비,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안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90%가 저 메인보드가 처리를 하고 10%가 뭐 10%도 없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뭐 모니터 화면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0% 10%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단순 분류기로 생각해 줄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 저 메인보드가 10% 역할밖에 못 하고 이 노트북이 90% 이미지 처리까지 하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스터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는 투표지 개수기 기계 장치라고 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특정 일만 하는 것. 이것이 인베디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베디 시스템이 얘는 가장 간단한 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얘는 뭐 아무리 해킹을 해도 얘는 TV를 끄고 켜는 것밖에 못합니다. 절대 다른 일을 못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표 세는 거 외에는 다른 거할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인베디 시스템으로 보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령 포스 기계인데 실제로는 윈도우를 이렇게 운영체제를 올려서 옆에 카드 기기만 올려놨지만 실제로는 얘는 포스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은 쉽지만 보안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거는 특히 투표 분류기나 이런 것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아닌 것의 차이점은 인베디드 시스템은 목적한 기능 외에 다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아닌 것들은 이제 아닌 것들은 실제로는 일반 PC로 구성된 시스템은 해킹, 조작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해서 아예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조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도 또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가령 ASIC과 FPGA가 있는데요. ASIC은 아예 그냥 공장에서 칩이 아예 구워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애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완전히 끝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ASIC을 해서 공장에서 이 CPU를 IC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시 쓸수 없기 때문에 아예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FPGA는 이 IC는
바깥에서 얼마든지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AZ과 FZ CPU 똑같은 시커먼 CPU지만 FPGA는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일반 PC는 쉽게 해킹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PC를 2PG 분리기와 같은 그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해킹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친 짓이다. 절대 이런 시스템 구성해서도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노트북이 한 10%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90%가 얘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좀 보완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일지라도 조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범용 IC나 FPGA를 사용할 경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조작이 안 되려면 에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 분류기에 오픈한 상태를 보니 범용 CPU, NPU를 썼고요. 그 다음에 FPGA를 썼고 이 상태도 굉장히 불안한데 심지어 노트북까지 있으니까 얘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은 대국민 사기, 단순 기계 장치가 아니라 투표지 조작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개표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K보트 해서 이 시스템이 참 이게 저는 인베디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 기술이 탁월하다, 뛰어나다 생각했는데요. 완전히 실망했고요. 이런 식이면 절대 수출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의견입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게 지금 가설입니다. 가설. 예. 예. 저는 그 지금 PC에서 90%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상 포렌식을 해봐야지 알지 알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가설하기 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그 저기 범용이라고 해도 ARM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STM32F103RET6예요. 지금 이 번호가 나왔는데 그 구리 선관에서는 요 정도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긁은 흔적이. 예. 그리고 요번에는 그 구리 선관이 게 아니고 중앙 선관에서 한 건데 중앙 선관이는 관악구 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 빨간 표시됐죠. 이렇게. 예? 일부러 그 이 암하고 FPGA를 표시해서 요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거의 안 보이게 하고 요번에 전에는 그 이 제가 찍은 사진에 네 긁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아니 긁어서 지워버린 자국. 제가 찍은 사진에는 이 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잘 찍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암을 썼다고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글자 쪽에다가 이쪽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암이라고 하는 거에 줄을 넣어가지고 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PH인데 거기 그게 만약에 PHC면 이 프로세서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암호를 풀었다 썼다 할 수 있는 칩이라고 PHC를 쓰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다는 정보까지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 그 대신 요 위를 열어놨는데 구리에서 없었던 못 봤던 글자가 다 발견이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75MHz의 클럭을 쓰고 그다음에 그
곱셈을 보통 곱셈을 하게 되면 멀티플라이를 하면 임베디드도 한 열 사이클, 백 사이클로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건 한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한 사이클이에요. 매스 코프로세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을 했고 거기에다가 메모리에도 그 저기 프레시 메모리 해갖고 롬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램을 집어넣는데 램도 임베디드 D 램을 썼어요. 제가 임베디드 D 램을 IBM에서 설계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썼고 그 다음에 S 램을 썼고 이 사양으로 본다면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 분류기 안에 있는 저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예. 다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산 장치예요. 전산 기기예요. 왜? 전산 기기가 뭐가 문제냐? 디지털 서킷하고 전산 기기의 차이는 뭐냐면 디지털 서킷은 보드가 딱 만들어졌으면 다시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fixed circuit이라고 해요. fixed circuit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왜 전산 조직, 전산 회로를 쓰지 말라고 했냐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동작을 이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포렌식 하면 바로 들통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 다음 보세요. 차 드릴게 말씀 계속 하세요. 예. 예, 여기요. 이게 암이고 저게 자일랭스예요. 자일랭스는 뭐냐면 시어브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FPGA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게이트, 낸드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런 것이 몇만 개가 완전히 그 격자 어레이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쫙 깔아놓고 큰 보드에 옛날에는 그 디지털 컨트롤 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쭉 넣어놓고 연결선을 바꾸는 거예요. 약간. 예. 예. 그래서 한 번 딱 고정적으로 쓰면 좋은데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펌웨어로 순식간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여기다가 안에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아놨느냐? 이것은 그 부정하는 기계를 부정 전용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분류기를. 네, 분류기를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걸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껐다 켰을 때 노멀 오퍼레이션 하는 게 딱 들어가요. 정상 동작이에요. 그거 시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네트워크나 USB로 해 들어오든지 자율로 들어오든지 하여간 들어오는 경로 다 있어요. USB로 오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거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USB 카드를 조그만 걸 탁 꽂으면 여기 이거를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예를 들어 다섯 표에 하나씩 가는 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순식간에 바꿔서. 근데 들통이 났을 때는 껐다 키면 그 프로그램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되죠. 증거 인멸용으로 이걸 난 뽑아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안 돼요. 내가 설계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의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개념이 저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시청자들이 조금 너무 오늘 전문적인 네.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간단하게 두 분이 차이가 네. 뭔지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리해 주시면.
이제 그 윌커슨 님은 이쪽에 이제 CPU 안에서 이제 분류기 그, 안에 예, CPU 안에서 예, 모든 것이 다 CPU 가능하다. CPU 안에서 어떤 부정의 어떤 그 업데이트가 둘 다 가능한 CPU거든요.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중앙선관위 그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 그 이미지를 노트북에서 받아서 처리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려서. 그게 페이크 인포메이션일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페이크인데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공무원이 훨씬 더 저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노트북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만 노트북에서도 처리했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네. 가설이 좀 나눠지는데 그 어땠어요? 저는 예, 이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류기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노트북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를 지금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여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었는데 일부의 표를 이제 그 2번 후보표를 1번으로 옮겼다든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 표를 조금씩 넣었다든지 그리고 2번 후보표를 무효표가 1번 후보도 무효표가 있을 텐데 2번 후보만 유독이 좀 무효표가 좀 많이 빠졌다든지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그 분류기에 집어넣어져서 수행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 자체를 전체를 노트북이 했다고 하면 투표지가 그 들어갔을 때 인식이 된 후에 빠르게 통과해서 그 번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노트북이 실시간으로 통로를 그 연결해서 그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역할들은 여기 자일링스 칩에 특정한 그 프로그램들을 그 게이트대로 구성해가지고 예, 구성해서 집어넣고 대신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개. 여기는 여러 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건 100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 좀 약간 낮은 지역.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은 처음에 부팅했을 때 초기 세팅할 때 그 지역에 코드를 넣는다고 이런 매뉴얼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이미 여기에서 이미 프로그래밍 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딱 선택을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연결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표에 이미지 그 스펙트럼? 스캐너. 스캐너에서 들어온 이미지는 노트북으로 계속 송출이 되고요. 몇 번 찍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조작되는 것들은 이 자일링스에서 다 수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오케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무원이 거기서 이제 예. 선관위 공무원이 예. 뭘 이야기한 거는 답변한 게 이제 이미지를 스캐닝할 때 이 이미지 쪽으로 아무것도 안 가고요. 노트북으로 간다 얘기했거든요. 노트북에서 처리했다 그러면 이미지를 스캔한 데이터가 노트북으로 가보면 바코드도 있고 바코드든 뭐 QR코드든 다 읽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좀 모르는 게 스캐닝한 이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간다면 노트북으로 가면 QR코드를 알리는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 이미지 처리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거짓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미지를 노트북에서 다 처리해버린다면 결국은 노트북이 사실 마스터가 되고 얘는 슬레이브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종놈이거든요. 그럼 이 기계들은 3번 표를 1번으로 옮겨라고 명령하면 얘는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페이크인데 누가 페이크냐 범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범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 조작할 수 있고 심각하죠. 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트북에서도 노트북은 원래 조작 가능한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강 크게 어제 노트북에서 이미지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여기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이 뭐 이런 CPU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믿어줄까?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두는 거니까 예. 노트북도 분류기라는 부분을 예. 다 열어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죠.